사랑의 스튜디오의 임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현입니다. 아, 이영현 씨. 네. 1995년 새해가 밝았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우리가 드려야죠. 네, 근데 뭐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건요 너무 식상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가 뭔가 색다르고 독특한 인사를 해보자고요. 올해가 돼지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인사를 이렇게 할게요. 예. 네, 들어보세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돼지처럼 잘 먹고 사십시오. 네. 잘못됐나? 근데 그건요, 네. 덕담이라기보다는 조금 네. 잘못 들으면 오해를 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세요. 네. 네. 돼지의 복을 다 받으세요. 네. 이것도 아닌가요? 새해 아침에 날씨가 춥긴 추워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네. 우리가 그냥 하던 대로 합시다. 그게 제일 좋겠죠? 네, 제일 무난하게. 네. 자, 인사 다시 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근데요, 네. 오늘은요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에 의해서 네. 이제까지 출연했던 모든 분들이 나오셔서 궁금한 얘기를 다 들려주시잖아요. 뒷얘기들. 네. 네. 지금 그 대목이 중요해요. 예. 시청자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요청에 의해서 오늘 끝에는 패자 부활전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패자 부활전. 네. 아시죠? 네. 패자 부활전. 꽝맨. 네. 네. 꽝맨과 꽝우먼이 모여서 네. 패자 부활전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저희 그 사랑의 스튜디오가 추석 특집 때부터. 네. 그래서 추석 특집 때부터 지난주까지 나왔던 출연자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으십시오. 어서 나오세요. 자, 민자 거북 씨예요. 그리고 아마 가장 무거우신 분이실 거예요. 아, 학원에 학원에 선생님. 네, 영어 잘하시는 분입니다. 네. 네, 아주 미모를 자랑하시는 분. 네. 이분 기억하실 거예요. 장기 전에 굉장히 독특하셨던 분이에요. 반말하고 그렇죠. 빵빵. 그리고 강미선 씨를 닮았다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네. 이분은 모델이십니다. 네. 커플 되셨었지요? 네. 자, 그리고 간호사이신 분. 간호사로.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나오시는 분. 네. 여러분들 계란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잘 생기셨죠? 네,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네. 있는 분이고 그리고 귀여운 유치원 선생님이시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출연자분이시죠? 네. 네. 그리고 네, 어린 분이가 독특하신 분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신년 특집 네. 모든 출연자분들을 모시고 예. 지금부터 이제 멋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외쳐볼까요? 뭐 네. 이미 경험자들이라 네, 이제는 프로예요. 프로예요. 네. 아마추어 출연자가 아닙니다. 그럼요. 자, 신년 특집 사랑의 스튜디오 출발! 네. 자, 신년 특집 사랑의 스튜디오 네. 지금부터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요 네. 제 나름대로 1부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들어볼까요? 네. 네. 일부 제목. 무엇이든 알려주마. 아예. 왜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시청자 쪽에서 얘기가 나와있죠. 아, 시청자 쪽. 그럼 어떻게? 무엇이든 알려주마는 우리 쪽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시. 네. 자, 일부 제목. 네. 깡그리 알려다구. 할머니 같았어요. 자, 깡그리 알려다구. 네. 자, 그러면은 깡그리 알려줄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천만 시청자의 대변인입니다. 네. 뱅코 이홍렬 씨. 도루묵 소녀 이경실 씨.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근데 두 분은요, 네. 1회, 2회 그때 손님이셨죠? 맞아요. 예, 제가 맞습니다. 1회고요. 제가 2회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1, 2회에 나오셔서 너무나 네. 재밌게 해주시는 바람에 네. 우리 사랑의 스튜디오가 틀을 딱 잡고 네. 지금 그냥 정말 사랑을 받는 사랑의 스튜디오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네. 그저 뭐 MC 잘하는 재미로 아. 살고 있습니다. 아, 네. 그저 둘이 키웠죠, 저희가. 둘만 잘하면 네. 아무 탈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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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저쪽 가서 한다면 한다 내가. 근데요 네. 네. 오늘 나오신 게스트 분들한테 정말 오늘도 또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분들은 또 난처해하실 거란 말이에요. 잘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이 도루묵 여사에 의해서 도루묵 소녀 아닙니까? 네.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팍팍팍 긁어주는 그런 사람인데 네. 그런 낙으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네. 것입니다. 아, 그럼 네. 우리 이영렬 씨는 오늘 어떻게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제가 누굽니까? 한다면 아닙니다. 한다면 네, 그렇죠. 만약에 제대로 안 하면은 네. 그 뭐 저 세트 뒤에 가서 조금 제가 손을 좀 보지요. 아, 네. 네 알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사랑의 스튜디오 네. 외쳐볼까요? 그 저 1회전 그 코너 그러니까 네. 1부 코너를 우리 자 1부 자, 여러분의 사랑의 스튜디오 네. 1부 뭐든지 알려주마. 네. 네. 두 분이요 오늘 나오시면서 정말 궁금한 거를 다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네, 네. 첫 번째 궁금한 것. 네. 뭐예요? 첫 번째 궁금한 건 말이죠. 네. 저희들이 그냥 뭐가 이렇게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저희들이 궁금한 네. 걸 갖다가 저희 둘이 또 누굽니까? 이 저 성대묘사를 또 잘하지 않습니까? 아, 네. 네. 길었습니다. 네. 이경실 씨가 성대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죠? 약 한 50명. 50명 정도. 아, 네. 제가 쉬운 하나. 그러니까 좀 재미있게 엮어드리기 위해서 예, 예. 궁금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우선 이경실 씨가 영화계의 거물 예.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애니깽 촬영을 마치고 요즘은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스튜디오를 종종 보고 있는데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출연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곳에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뭘 믿고 그렇게 막 나오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섭외 과정 알았어요. 또 나오게 된 어떤 심리 분석 네.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자 네. 그러면 네. 섭외에 관해서 얘기할 분들 자 출연자들 나와주세요. 우리 자리로 갑시다. 네. 네. 이제 오늘 그 이제 섭외에 관해서 얘기하실 분들이 네. 이름표를 잊지 않고 다 들고 나오셨어요. 그러셨습니다. 네. 네. 자 김치윤 씨부터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굉장히 네. 독특한 동기로 나오셨죠? 예. 저는 이분들과 질적으로 약간은 틀리죠. 그래요? 특채 출신입니다. 아. 이 앞에서 그 호프집에서 네. 술을 마시다가 옆에 있는 여자분들이 자꾸 킥킥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출연을 해보지 않겠냐 그래갖고 싫다고 그랬는데 자꾸 따라다니고 점심을 사주고 한 20통이나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야 오케이를 했죠 제가. 아, 그래서 뭐 커플이 탄생 되셨습니까? 물론 안 됐죠. 자 이번에 안중현 씨. 네. 안중현 씨는 어떻게 해서 섭외가 되셨습니까? 저는 저희 회사 홍보실로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인기 투표를 한 결과 제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커플이 되었습니다. 네. 커플이 됐습니까? 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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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저 커플이 된 후에 방송 나간 후에 회사에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이번 연말 보너스에 아 지난 연말에 네, 지난 연말에 홍보비자로 상무님께서 네. 그 보너스에 포함해서 주셨고 네. 그리고 저희 회사 여직원들은 지금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난리들입니다. 죽겠어요. 근데 여자분들은요 남자분들하고 달리 이렇게 출연해야겠다 마음 먹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김선주 씨 어떠셨어요? 네, 저도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네. 전화를 한 통 받고 TV에 나오지 않겠냐는 전화를 받았을 때 굉장히 떨렸어요. 아마 네. 여러분들도 누구나 그런 전화 받으면 그럴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한 며칠간 잠을 못 잤고요. 오늘도 나오기 전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볼에 종기까지 났거든요. 아. 여기 낫긴 낫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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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오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냥 나오게 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그냥 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좀 재밌는 일을 많이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나오게 됐고요. 네. 또 막상 나와보니까 참 좋은 경험이고 네. 정말 몸이나 그런 인생에 재밌는 일을 해보고 싶은 사람은 꼭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 좋은 친구들 많이 알게 돼서 참 기뻤어요. 네. 네. 근데 네. 그래서 커플이 탄생이 되셨나요?
아, 저는 아깝게 네. 인기는 많았는데 커플은 안 됐거든요. 아~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패자 부활전에까지 나갈 거고 오늘 네. 안 되면 또 나옵니다. 아,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정연. 네. 옆에 최양희 씨. 최양희 씨는 그때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신 다음에 네.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온대요. 어, 그래요? 그러셨어요? 남들 말을 빌리자면요. 네. 그러니까 저와 사귀고 싶다는 남자분들 전화 때문에 네. 업무가 마비됐다고는 하더라고요. 아~ 근데 실제로 어떤 분들은 네. 그러니까 편지까지 보내주셨는데 네. 이력서하고 사진하고 그리고 아파트 등기 확인서까지 등록하셨어요. 네. 아파트 등기 확인서까지요? 몇 평? 그것까지는 확실히 못 봤어요. 받으셨어요? 예. 다시 돌려보냈어요. 왜요? 아, 아무튼 그렇게 네. 저 그런 것까지 보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패자 부활전에 안 나가시겠네요? 아니죠. 네. 나가야죠. 네. 아, 나가실 거예요? 알겠다. 아파트 그 등기 확인서를 보냈는데 네. 담보가 많이 서 있었던가. 네. 옆에 계신 네. 임지연 씨는요, 처음에 섭외 갔을 때는 노 하셨다가 뒤늦게 발벗고 나오셔서 난 꼭 나가야 하셨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전화가 왔을 땐 그냥 처음에 그냥 튕겨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다음에 영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네.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나가려고. 전화를 네. 하고 난 다음에 네. 얘가 이제 피디 선생님께서 얘가 얼마나 멋있길래 네. 한번 튕겼을까 해갖고 강남역으로 작가 선생님하고 다섯 분이 오셔가지고 네. 확인 절차까지 했는데 되게 무서웠습니다. 네. 근데 임진아 씨는요, 제가 듣기로 나오시기는 힘들게 나오셨지만 네. 나온 다음에 스타가 되신 분이에요. 어떻게 스타가 되셨어요? 어떻게 스타 되신 거예요? 저희 회사 광고 모델로 출연을 해가지고요. 네. 아, 이건 진짜입니까? 네. 장안에 화제를 일으키고 이야. 아, 보세요. 저거 궁금하네요. 지금 엿드린 자세가 지금 임진아 씨십니까? 예. 그래서 회사에서도 엉덩이가 이쁜 남자로 좀 통하고. 아, 지금 여자분께서 음식을 갖다가 엉덩이 쪽을 향해서 있는데 어디를 했다가 이걸 좀 냄새가 나는 게 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스타가 저건, 되셨네요. 네. 저 네.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그럼요. 네. 네. 아, 우리 이용렬 씨하고 이경실 씨. 네. 지금 섭외에 관해서 궁금하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말씀드려보니까 다 풀리셨습니다. 네, 풀렸습니다. 네, 대충 풀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다 이렇게 진실인 것 같이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전부 제정신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헷갈리기도 하네요. 네. 근데 이분들은요, 여기 나오셔서 정말 열심히 하는 젊은 분의 그 패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저 섭외에 대해서 궁금증은 풀렸으니까 네. 어떻게 뭐 다음 또 궁금한 게 있습니까? 네. 물론 있지요. 네, 뭐예요? 네. 아, 이번에는 네. 그 자 드라마의 거물, 드라마의 거물의 목소리로 네. 여러분들께 궁금증을 어떤 것을 제시해 드릴까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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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접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시상은아 김 회장님. 아이고 사랑의 스튜디오에 나오는 그냥 가수나 보스마들 어찌 그렇게 장기들이 많대요. 아이고 그냥 우리 이력이 될지 그런 장기가 있었으면 사랑의 스튜디오에 보낼까. 아이고 김 회장님, 김 회장님 한 말씀 보세요. 파. 제가 쉬운 명 힘내는데 이게 네. 쉬운 한 번째. 이영렬 씨. 네. 근데 참 이영렬 씨가 코끝만 센 게 아니네. 네. 파 하는데 수없이 오네. 네, 네. 그러면 예. 뭐 뭘 그러니까 지금 궁금하신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장기 자랑. 네. 장기 자랑이 매회 진짜 하이라이트들이 많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 예. 한번 보고 싶다. 뭐 이런 의미죠.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궁금증을 또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부푼 가슴을 안고 이렇게 사랑해 스튜디오에 나왔잖아. 내 오죽하면 목소리 이래가지고 나왔겠어. 근데 나 오 잘 돼야 하는데
나 한번 찍어봐. 나 재밌는 여자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당신께 삶은 달걀을. 강호중 신뢰를 했거든요. 네. 네. Go. 정말 고생하셨어요, 저때. 좀 뚱뚱하신 분이 박경배 분이시고요. 네네. 좀 날씬하신 분이 민성규 씨였죠? 맞아요.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코풍선. 잊지 못할 거예요. 세상에 코로 풍선을. 계속 반반반만 한 거였어요? 네. 아, 근데 저 화면 속에 있던 분들이 네. 지금 어느새 자리를 다 하셨어요. 네. 네, 바로 이분들이셨었는데 네. 네. 임성훈 씨는요. 네. 지금 하이라이트 쭉 보셨는데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반반반! 야. 임성훈 씨, 못 봤어요. 다시 한 번만. 근데 다양해. 네. 손도 반반반! 그 다음에 손 가지고 또 이분. 아, 임성훈 씨도 재능 있으세요. 그럼요. 참 체력이 보이세요. 네. 어디 뛰어주러 한번 나가보시죠. 박장훈 씨가 저는 진짜 그 밤, 근데. 네. 괜찮, 아니, 저 회사에서 그 사장님 뭐라고 안 그러세요? 아니고 뭐라고 특별히 안 그러시고요. 네. 그 그냥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삼성전기라는 데가. 네. 네. 뭐 회사 소개도 하고요. 네. 뭐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일도 그만큼 열심히 해야죠. 미친 듯이. 네. 그걸 아니, 사장님한테 배운 거예요. 아니, 근데 박사님이시거든요. 네. 근데 아. 박사님이 세상에. 네. 채통을 지켜야지. 네. 펌! 이게 뭐냐고요. 아니, 박사님이 달리 박사님이니까 반반반 박사님이에요. 우리 저 박경배 씨하고 민성규 씨는 네. 아까 저 잠깐 화면을 통해서 봤지만 네. 별로 잘하지도 못했거든요. 네. 근데 두 분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사실요, 네. 저희가 그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새벽에 남대문 시장 가서 옷을 사고 선글라스도 구입을 하고 밤을 네. 새가면서 춤 연습을 했는데 네.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날 저희 옷이 다 젖었습니다. 그렇죠. 힘들어서. 예. 네네. 정말 애들은 많이 쓰셨어요. 근데 네. 저 노력에 비해서 소득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네. 근데 제가 얘기 듣기에 무슨 열에 빠졌다는 분이 누구죠? 네. 두 분 가운데. 네, 접니다. 아~ 민성규 씨. 예. 어떻게? 근데 어떻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제가 더 이상 연예계에 발을 못 붙이는데요. 네. 그래도 그걸 무릅쓰고 제가 그 실황을, 네. 그 내막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네. 근데 얘기하실 때 원래 조금 이렇게 흔드십니까? 네. 좀 건들거립니다. 아, 예. 그 방송 나오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몇 통 왔었는데. 여자한테서? 예. 안 만났었어요, 다. 네. 튕기느라고. 네. 근데 튕기려고 그랬는데. 네. 이 한 여자는, 한 여자분은. 바쁘다 그러니까 찾아온다 그러고 네.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쳐들어오겠다 그러고 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나갔거든요. 네. 근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네. 매일 전화해주고 네. 토요일마다 만나주고 먹을 거 사주고 굉장히 잘해줬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사귀고 있는 중이시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야, 그때요 참 이상해요. 이경실 씨. 네. 그때 민성규 씨만 빼고 나머지 세 커플은 다 됐거든요. 다 됐었어요. 네. 아,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그때 사상 처음으로 세 커플이 나왔었어요. 예. 네. 그런데 그때 빠졌던 분이에요, 유일하게. 아~ 제가 그때 그 많이 울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실속은 제일 잘 차리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신명근 씨는 제가 보기에 잘하신 것도 없었는데 나와 계시고, 김치윤 씨는 아까 들어가셨어야 할 뿐인데 나와 계시고, 왜 그러신 거예요? 또 계시네. 네. 오늘 제가 눈물 며칠 흘린 자국 보이죠? 글쎄요. 오늘 눈물을 보고 항의하러 나왔어요. 항의요? 무슨? 네. 네. 저희 출연인들이 장기 자랑을 아주 애써서 준비해서 했는데 네. 네. 편집에서 잘렸습니다. 네. 애쓰고 장기 자랑을 했는데 네. 안 나왔다 이거 아니에요. 네. 김치윤 씨는요? 네. 아, 저도 잘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아니 블랙커피인지 밀크커피인지 네. 저분들보다 훨씬 잘하고 네. 관객들 반응도 좋았다고요.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때까지 방송에 못 나갔던 네. 잘려나간 그 장기자랑을 저희가 모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차게 외칠까? 자, 함께 올려. 보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허구 살아선 거리의 우연한 만남 죽어선 자유로운 영혼의 만남으로 너의 마지막은 허구가 된다.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라며 우린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겉과 속이 같은 마지막에 의한 한시적 이별은 헤어질 일방도 운명의 순응이지만 겉과 속이 다른 마지막에 의한 한시적 이별은 헤어질 교차로 운명의 거역입니다. 마지막은 서로에게 있어 상처의 잉태이길. 감사합니다. 언제나 찾아오는 구름의 이별이 아쉬웠으니 붙잡았나 눈앞이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해 여자는 항구 그만 알려. 그 네. 부분을 보셨는데 두 분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잘릴만 했네. 아니 출연자는 또 출연자가 그렇다 치더라도 예? 네. 임성훈 씨는 또 뭐예요? 글쎄 말이에요. 네? 왜 그러신 거예요? 아니 저 출연자만 우리가 뭐 부탁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MC들도 여러분이 박수 보내주시면 다 했어요. 그럼요. 다 했는데 제가 저 춤추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음악하고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내가 편집을 해서 잘라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오늘 특집 이 시간에 그걸 기억하네. 이렇게. 아. 그러니까 네. 음악만 좋으면 더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네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네요. MC가 채통에서 이제 그걸 또 시킨다고 다 해요. 네, 조금만 있으면 이제 무릎 이상의 뭐 골다공증 같은 거 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네. 그러면은 다음 출연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출연. 네. 저 여태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네. MC하고 그 게스트만 네. 날아가시는데 저희도 한번 날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 몸매로 날 수 있을까요? 자신 있습니다. 몇 개만 주십시오. 그래요? 그럼 네. 한번 날아가시고 이분들 날아가시고 다음 게스트도 날아오시는 겁니다. 아, 네. 네. 자, 정말 날아갈 수 있을까? 한번 네. 해보죠. 네. 자, 날아가 보세요. 하나, 둘, 셋. 이야! 대단하시죠? 네. 대단하네요. 이효준 씨 날아보니까 어떠세요? 피터팬이 된 기분입니다. 아. 피터팬이요. 네. 네. 자, 이제 새로운 분들이 나오셨으니까 네. 두 분 또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이번에는요. 네. MBC 앵커 분 중에 한 분이 네. 대단히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그걸 이용려 씨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시작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예. 사랑에서 드디어 녹화 과정을 두고 지금 여야 간의 공방전이 치열합니다. 사랑에서 드디어 녹화할 때 출연자들은 정말 진짜로 얼굴을 못 보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공개해야 되겠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아니 저는 분명히 MBC 네. 뉴스데스크 앵커를 속였는데 어디서 이수일과 심지어 변사가 나왔어요. 네. 네. 정말 참 대단한 앵커예요. 예, 예. 네. 두 분이서 그러면 사랑의 스튜디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척 궁금해하시니까 네. 저희가 준비해온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 두 사람이야 사실은 지난주에 출연했거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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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예. 녹화할 때 미리 좀 찍어놨어요. 네. 그래서
그걸 좀 한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녹화할 때고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바로 그 얘기죠. 예. 네. 네. 자 녹화, 그러면은 네. 이영준 씨, 김은수 씨 두 분께서 힘차게 한번 외쳐주세요. 보여달라고. 자 화면 나오게. 네. 녹화 좀 보여주세요. 분도 바르고요. 네, 김은수 씨고. 자 이제 스튜디오로 가고 있죠. 네. 작가분하고 리허설 하시는 장면이에요. 은수 씨부터 가입시다. 가입시다. 그러면은 크게 해야 되겠네요. 이제 남자들의 방으로 출발. 또 남자분들은 분리돼 있습니다. 아우. 방이 네 분이 남자들의 방으로. 아, 지금 여기서 잠깐 보여주세요. 잠깐만 조금만 보여주세요. 장기 보는 거예요. 괜찮은데? 이거 찍으니까 진정이 안 들어져. 드디어 녹화야. 사전 리허설이죠? 누가 결혼할지 모르지만 이래 떡고기한테는 아들한테 한다. 여기 여자 화장실이에요. 들어가세요. 네. 화장실 갈 때도 저렇게 몰고 갑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천천히 나오시는 게 좋아요. 천천히 나오세요. 시간을 달리해서 남자 출연자가 또 리허설을 하죠. 전혀 얼굴을 못 보도록. 아까 왜 어떻게 해요? 무쇠파 무쇠가리 있는 여자들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방이 분리돼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 방. 자, 여러분들 보셨죠? 이렇게 사랑의 스튜디오는요, 사뭄한 네. 경계 속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남녀를 얼굴을 못 보게 합니다. 그럼요. 남녀 시연자들. 네. 네. 이제 좀 궁금증이 좀 풀리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이용렬 씨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글쎄요. 이것도 하나 궁금하네요. 어떤 거? 솔직히 한번 듣고 싶은데 네. 네. 출연을 하시면서 자기보다 이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은근히 경계심 같은 게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여자 측에서 좀 그럴 수도 있죠. 김은수 씨. 저는 제가 제일 예뻐서 해. 그런 거 전혀 못 느꼈는데요. 아니, 사실은 농담이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이제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네. 굉장히 좀 떨었고요. 나중에 서로 이제 더욱더 우리 출연한 팀이랑 굉장히 친해지고 네. 많은 교제를 나누었어요. 네. 남자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제가 아주 잘생긴 줄 알아서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별로 잘난 것 같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저 사랑의 스튜디오 출연자들의 그 수준이 예. 이렇게 겸손할 땐 겸손할 줄 알고 네. 자 미모와 또 이 아주 좋은 성격을 인격을 자랑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근데 저는요 비리가 네. 있다고 생각해요. 비리요? 왜요? 예. 무슨 비리요? 아니 진짜 모르는데 전혀 녹화 들어가기 전까지 한 번도 못 봤는데 못 보죠. 네. 어떻게 매주 커플이 탄생하는지 그건 정말 궁금해요. 네, 그걸 정말 밝혀야 돼요. 네. 제가 농담 삼아서 정말 뜨거운 시선이 오간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이에요 그게. 예. 직접 한번 물어보죠 저희가. 자 그러면 네. 이렇게 하죠. 저 우리 이현주 씨하고 정기종 씨하고 장봉관 씨 세 분이 같은 회 출연자예요. 네. 맞죠? 네. 그런데 그때 이현주 씨하고 정기종 씨, 이현주 씨가 그때 눈빛을 강렬한 눈빛을 네. 우리 정기종 씨한테 보냈죠? 아니요. 아니 여기서는 그냥 그렇죠, 예. 사실대로 얘기를 하세요. 예, 예, 사실대로. 보냈죠. 그럼 정기종 씨 그때 눈빛을 이현주 씨의 눈빛을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확실히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럼 이현주 네. 씨 주셨죠? 보냈죠? 네. 그런데 네. 주셨는데 근데 정기종 씨는 그때 딴 사람 했죠? 네.
왜요? 전 그때 딴 데 보고 있었어요. 딴 분한테 시선을 주시고 있었군요. 네. 강렬하게. 네. 그래서 또 커플이 탄생이 되셨습니까? 안 됐죠. 네. 장봉관 씨도 많은 분들이 시선을 받았을 것 같은데 예. 커플이 안 되셨단 말이에요. 그때 안 되셨어요. 저도 딴 생각한다고 남들에게 보내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요. 딴 사람들은 전부 쳐다봤다 이거예요, 여자들은? 네, 나중에 뒤풀이 가니까요. 네. 한 여자분이 네. 왜 자기 나를 쳐다봤는데 왜 딴 데를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 쳐다만 봤어도 됐을 뻔했는데. 아, 네. 근데 지금 하신 얘기가 뒷얘기는 좀 거짓말 같은데. 맞아요? 예. 어? 아무튼 네. 우리 사랑의 스튜디오가 필요한 게 있어요. 뭐요? 안대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서로 맨 마지막 순간에 인터뷰할 때는 눈을 좀 가려야지. 네. 거기서 그냥 눈빛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글쎄요. 한 사람한테 시선을 계속 주면은 네. 저 사람이 마음이 없어서 저 사람이 나를 찍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러면 제가 어떤 여자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예? 그 남자분 네 분이게 남자분? 남자분인데 남자분 예. 네. 네 분이 이렇게 서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딱 첫 그 네 남자 중에요. 네. 갑자기 한 사람만 갑자기 커진대요. 커지면서 네, 뒤에서 빛이 막 나는 것 같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안 찍으면 뭔가 큰 일이 날 것 같대요. 이야. 그래서 찍는 거래요. 머리가 커져요. 느낌이 네.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저 이경실 씨하고 이용렬 씨 네. 나이 드신 두 분이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세요.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머 우리가 무슨 하세요. 나이가 있다고 이해를 하고 말고요. 다 같은 세대인데. 같은 세대. 괜찮아 괜찮아. 그 작은 아버지가 그 음악 깨주셔가지고 그 이해 자 다음 그러면 진행해 주실래요? 네. 네. 다음. 예 네, 다음 질문은 말이죠. 네. 다음 질문은 우리 저 이경실 씨가 네. 정치인의 거물. 그래 목소리로 궁금증을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궁금증. 네. 다음 궁금증은 어떤 걸까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50명 안에 들어가잖아요. 자, 난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물어요. 아무한테도 화살을 못 받은 사람 말이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난 그 사람들이 불쌍해 물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 이용열 씨 해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해설. 그러니까 네. 뭐라 그럴까요? 꽝맨이라 그럴까요? 네. 선택받지 못하신 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가? 네. 이게 궁금하다고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저도 네, 그러면 정치인 중에 한 분의 얘기로 네. 그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꽝맨들이 왜 꽝맨이 되는지 사실 은 전 누구야?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줘요. 자, 그러면 네. 출연자 다섯 분 손잡고 날아가시고 네, 다음 출연자 다음 꽝맨과 꽝우먼들이 네. 나오겠습니다. 네. 자, 날아가세요. 하나, 둘, 셋. 예. 임상훈 씨, 네. 드디어 그 문제의 인물들이 다 자리하셨는데 네. 특히 윤형녀 씨,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네. 마담 연기로 장안의 네. 화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의 선택 중에 한 번도 못 받으셨어요. Long time no see.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영어 안 하시네. 죄송합니다. 네. 영어를 그날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강사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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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네. 나중에 가수록 참 삶이 재밌어지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요? 이 뭐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이 많고 또 네. 대우해주고 위로해주면서 그러니까 네. 살 맛이 나중엔 나고 예. 그래서 또 나왔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윤선영 씨는 네. 물론 남자인 우리 윤형로 씨보다는 그래도 충격을 그렇게까지는 덜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충격이 컸죠. 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엔 좀 망신스럽기도 했는데 네. 그래도 몇 가지 즐거운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는 며느리 삼자고 하시는 분들의 전화 좀 몇 통 받았고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네네. 모 방송국의 여행 프로그램에서요. 네. 저 리포터로 나와달라고 섭외를 받았거든요. 섭외가 왔어요? 네. 네. 근데 이미루 씨하고 김선거 씨는 추석 특집 첫 회 나오셨는데 두 분 다 많은 분들로부터 비난을 받으셨어요. 이미루 씨 왠지 아시죠? 저는 그때 그 커플이 됐던 사람인데요. 네. 그 당시에 그 첫 회부터 저희들이 그 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예. 그렇죠.
그 남자 넷이서 한 여자분을 찍어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한 여자한테 다 가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나왔을 때니까 저도 확실히 기억해요. 예, 네. 예. 회사로 네. 항의 전화도 많이 받고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네. 사실 그렇게 안 하려고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끼리 짜려고 했었어요. 남자들끼리. 네. 아 그런 뭐, 일은 없도록 하자. 그렇죠. 아. 앞에 있는 사람을 찍든가 아. 바로 옆 사람을 찍자 그랬는데. 녹화 들어오니까 뭐 서로 안 쳐다보더라고요. 네. 네. 그래놓고는 뭐 나중에 이제 녹화 끝나고 나서 네. 자기 변명만 하는 거예요. 아. 김성걸 씨는 사랑의 스튜디오 나오셨던 모든 분들 모임의 회장님이세요. 지금까지 출연해요. 네. 아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거든요. 제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제가 회장이 된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이때까지 제가 방송에 나왔던 것에서 제 기록이 아직 깨지지 않는 게 어떤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면 제가 최고령자입니다. 그 덕분에 자의반 네. 타의반으로 회장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김인숙 씨 말이죠. 오늘 어떻게 나오셨죠? 역시 그때 끝에 가서 꽝했죠. 그리고 제 기억이 맞는다면은 김인숙 씨가 네. 어떤 남성하고 그때 1차, 2차까지는 서로 똑같이 선택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틀림없이 두 분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최종 선택에 가서 김인숙 씨가 딴 남자를 찍더라고. 배반을 했어요. 얼굴 그 남자는 보니까 계속해서 보죠? 찍었고. 네. 그 왜 그랬어요? 얼굴 보고서는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습니까?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네. 그 느낌, 필이 네. 그쪽으로 자꾸 통했던 것 같아요. 필이. 필이 정신이 아니었어요. 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이요. 네. 필링이라고 자꾸 말씀하셔서 저희가 아니 여기 저 선생님 계신데 너무 혀 그러지 말아요. 네. 필링. 네, 오케이. 필링. 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남자는요. 인문계 사무직이 출연수가 가장 많았으나 인기는 이공계 연구원이 높았고요. 네. 커플은 인문계 사무직이 압도적으로 많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여자는 사무직 여자가 전문직 여자보다 인기가 좋았습니다. 아, 하지만 네. 커플이 될 확률은 디자이너가 가장 높았다. 오라. 그리고 키를 보면은요. 남자 평균 키는 175.9cm. 네. 그리고 여자분 키는 163.8cm. 남자분들은 키 큰 여자를 선호한 데 반해서 네. 여자분들은 키와 별 상관없이 취향대로 선택하셨습니다. 아하. 여자 쪽에 특이한 것은요. 네. 홍씨가 많이 나와서 커플이 됐어요. 네. 근데 남자분들은 심씨가 나왔었는데 대부분 다 내성적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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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재밌네요. 네. 네. 그리고 네. 좀 재밌는 또 결과가 있는데 네. 어떤 스타일의 남성이 어떤 스타일의 여성을 선호하는지 알아봤더니 편안한 남자는 귀여운 여자를 선호하고 아하. 터프한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돈키호테형은 복스러운 여자분들을 선호하는 걸로 네.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종합이 됩니다. 네. 네, 근데 그 말은 맞아요. 네. 터프한 형들이 되게 네. 예쁜 형을 찾더라고요.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녀. 네. 맞아요. 네. 저도 예쁜 여자가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데이터인데요. 마지막.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인데요. 네.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남성의 경우 키가 크고 복스러운 스타일의 여성을 선호합니다. 대체적으로. 네. 키가 크고 복스러운 스타일. 네. 네. 예를 구태여 들자면 이영현 씨 같은 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성의 경우 네. 여성은 남자를 어떻게 선택하냐면 은 네. 키에도 외모에도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네. 고마워요. 유머와 재치와 언변을 더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터프한 남자는 인기가 높지는 않지만 커플이 될 확률은 높은 걸로 나타났고 네. 씩씩한 여성들은 터프한 남자보다 샤프한 남성들을 선호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고 네. 저분 소개를 좀 해달라 하고 전화 온 상황을 제가 집계를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근데 사윗감으로 가장 인기를 모은 사람은 지금까지 출연자 중에서 누구냐? 사윗감. 짠. 양진석. 양진석 씨. 김성걸 씨. 김성. 네. 이렇게 나타났어요. 아. 양진석 씨가 네. 왜 저는 서 있었나 왜 아까부터 서 계신가 제가 무슨 얘기를 제가 해야 되나 막 그랬는데 네. 이것 때문에 딸을 둔 그 어머니들께서 그 아주 저를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네. 네. 팬클럽 조직 때죠. 네. 예. 근데 양진석 씨는요 오늘 물론 이런 뜻깊은 네. 이런 발표를 받으신 것도 있었지만요 네. 저분이 오늘 노래하러 나오신 거예요. 노래요? 어떻게 그 스태프분들하고 그 우연찮게 예의가 돼가지고 네. 음악을 했다는 게 이제 알려져가지고 하하. 사랑의 스튜디오 주제가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서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주제가 와. 주제가 이거 들어봐 알죠. 그럼요. 자,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네. 네. 때로는 누군가 그리워한 감정도 있었지. 그렇게 혼자만 있던 기억은 이제는 안녕. 언제나 내 곁에서 날 위로해줄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야. 마음속 깊은 곳 그대 원하는 것 있다면 내가 달려가 그대의 어깨를 따뜻이 감싸줄 텐데. 아, 목소리가 어쩌면 이렇게 거북이 목소리가 저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네. 아, 아주 낭낭했어요. 네. 이제 오늘 사랑의 스튜디오 네. 10년 특집 2부는 패자 부활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2부에 나오실 분들 예. 이제 이 뭐 우리가 괜히 장난으로 무슨 꽝맨 막 네. 그랬는데 네. 기회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네. 10명이 선착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두 분이서요. 일단 한 사람씩 좀 추천을 추천. 해주세요. 패자부에 아, 나오신 분. 얘기 쭉 해보시니까 누구를 추천하고 우리 서로 네. 추천하면 안 되죠? 아 그럼요. 네. 저는 마담언니를 흉내냈던 태구단 아, 네. 선생님. 네. 태구단원의 이용효 씨. 네. 네. 예. 이용효 씨는? 저는 아무래도 나이 조금 드신 자칭 회장님. 아, 네. 자칭 회장님 아니 경장이죠? 타이반 타이반. 네. 그분에게 가장 예측기간에요. 한 번만 더 추천해주세요. 어, 그 화살 한번 못 맞아 본 분. 네, 그분까지. 네. 자, 그러면 두 분께서 네. 세 분을 추천하셨죠? 추천했으니까 네. 그 세 분을 제외하고 선착순 열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세 분 빼고 일곱 사람 더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열 명, 네. 다섯 쌍. 네. 자,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나오세요. 패자발전 나오실 분. 네. 네. 어서오세요. 아, 예. 패자발전. 그 급했구나. 네. 가만 있어. 열 분이 넘으면 안 돼. 열 분이 넘으면 안 되죠. 여자분 다섯 분, 남자분 다섯 분이어야 합니다. 네. 잠깐만요. 아, 네. 그래도요. 네. 서로들 막 양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네. 자 맞습니까? 다섯 분 맞는 것 같은데요. 딱 맞죠. 네. 네. 야. 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을 모시고 네. 잠시 후에. 패자 부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그 전에 잠깐만 앞으로 나오실래요? 네. 네네. 우리 잠깐. 네. 아, 오늘 그 신년 특집 네. 저희가 사랑의 스튜디오요. 아, 정말 또 이 두 분이 너무 빛을 내주셨어요. 네. 이거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죠? 자, 1분은 네. 잘했으니까 네. 2분 이제 MC들이 잘해주세요. 네. 이제 두 분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네네. 잘하겠습니다. 네. 네. 뭐. 자, 오늘 정말 이 수고를 해주신 네. 우리 이용렬 씨, 이경실 씨에게요.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트도 보시는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응원석에 오늘 저 여기 패자부활전에 안 나오신 분들 응원하느라고 동료회를 네. 지금 발의하느라고 네. 양쪽에서 지금 박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좋은 결과 있어야 할 텐데요. 네. 그렇죠. 네. 오늘은 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여러 번 만나셨기 때문에 맞아요. 서로 다 아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기존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한 분 한 분씩 얘기를 나눠보는데 네. 한 분한테 20초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네. 20초만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려고 그러면 마이크도 뺏어버리는 마이크를 거예요. 우리가 대고 있다가 얘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럼 시간을 재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찬 박수로 우리 남자분부터 네. 네. 준비되셨죠? 네. 네. 자, 시작. 여러분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옆에 전화가 있습니까? 방송국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옆에 PC가 있습니까? 천리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팩스나 편지도 받습니다. 놀 때도 미친 듯이, 사랑도 미친 듯이, 연구도 미친 듯이 하는 남자. 안녕하십니까? 김성걸입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아, 야. 자, 이제 윤형노 씨 기대가 됩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세계 속의 초인류 학원을 지향하는 파고다 외국어 학원에서 영어회를 강의하고 있는 멋지고 지성과 그런 거 다 갖춘 남자 윤형노입니다.
부모님을 보면 자식을 알 수 있다고 저희 부모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아 그거 뭐, 뭡니까 그거 인꼬부부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네. 저희가 20초밖에 안 드리거든요. 자, 옆에 분은 시간이 좀 모자랐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시작! 아하, 프로스, 프로스 연주자요. 그 음악을 멈추지 말아요. 안녕하세요. 아, 엉덩이가 이쁜 남자. 한번 선택하면 영원한 남자. 동양 매직 러브스타 임준환입니다. 엉덩이가 예쁘대요. 네네. 자, 다음 준비 되셨습니까? 네, 시작. 안녕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서 국제적인 늑대가 되기 위해서 늑대 본고장 영국에서 유학 중인 세계적인 늑대 정기종입니다. 아우! 다음 준비 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뜨거운 남자 김치윤입니다. 저는 전설줄도 빨래줄도 전선으로 쓰고 그리고 앞으로 개국대 CATV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금성전선의 CATV팀의 김치윤입니다. 순간의 선택에 10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기다립니다. 기호 5번 김치윤. 그럼 제가 여자분들을 하겠습니다. 여자분들. 자, 여자분들 기다려주신대요. 자, 먼저 김선주씨 시작. 보고 싶었던 여자 그래서 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서증권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선주입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데요, 제가 하도 쑥스러워서 제가 모시는 상사한테 거짓말을 하고 나왔는데요. 혹시 지금 만약에 TV를 보고 계시면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네. 저 김선주 씨가요, 저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서는 얼굴에도 이렇게 피부가 조금 그랬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 피부가 가라앉을 것 같습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몇 분이 째려보고 있거든요. 네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윤선영 씨 시작. 영원한 꽝 워먼이라도 좋다.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회사의 번창을 기원하면서 한국 미찌의 마스코트 윤선영 인사드립니다. 너무 짧았는데. 네. 자, 이번에는 이현주 씨인데 시작. 안녕하세요. 호동이의 사랑스럽고 귀여운 동생 호순입니다. 사랑의 스튜디오를 사랑하는 여러분께 삶은 달걀을. 시작. TV에 한번 출연하고 나니까 알아보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지만 알아보는 사람들만 많으면 뭐 하겠어요. 실속이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은 관역을 잘 조준해서 기필코 행운의 빵빠레를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노골적이었죠? 손가락이 근데 지금 한 군데만 간 게 아니라 마구 지금 갔기 때문에 사실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최양희 씨 시작. 안녕하세요. 삼성의료원 간호사 최양희입니다. 우선 저를 아시는 분들께 여기서 너무 차마 눈 뜨고 못 볼 거를 보여드린다는 점에서 미리 양해를 드리고요. 이 프로는 공개구원 프로가 결코 단연코 아닙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고요. 저를 만나보실 분은 직접 사랑의 스튜디오로 출연해보세요. 행복하시고요. 됐어요. 네, 20초예요. 20초. 20초인데 무슨 얘기를 해보세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영현 씨. 네. 하, 왜 이렇게 제가 긴장이 되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최종 선택을 하느냐? 아닙니다. 네, 그럼요. 아닙니다. 한 번의 기회를 네. 우리가 이제 오늘은 패자 부활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있는 혜택을 다 드렸어요. 그럼요. 이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에 드렸잖아요. 아, 그래서 그쵸? 여기 다섯 분이 네. 하루 종일 모여서 네. 하루 종일 모여서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모여서 무슨 난 당신이여 이거 한 게 아니에요. 바로 네. 뭔가를 멋진 걸 여러분께 지금부터 선사를 해드려야 할 텐데 네.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네. 네. 다 같이 열 분이 같이 하신 거예요. 네. 신년 해학금 맹인사변! 이신가? 아따, 뺑도가 먹는 어쩐 일이란가? 어쩐 일은 동네 일에 이 뺑더움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에 마이크 없는 노래방이지. 그래,
오늘은 어느 집 총각 얘기를 물어 왔어? 오늘이야 그야말로 가뿐히 네가 학수 고대 오매 불만 기다리든 김판 서택 도정냐 그제? 그것이 정말이야? 아 나가 누구요? 시중에 떠도는 모든 소문을 통합해서 적재적소에 내리 꽂아주는 걸어댕기는 이동통신 아니단가요? 그래야 근데 그 김판서택 도령이 인물은 탐크루즈에 탐크루즈? 힘은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근데 다리가 이거요 무엇이라? 우리는 망했다. 아이고 기막혀라. 내가 남들보다 성질 좀 더러운 것 말고 뭐가 빠지는 데가 있다고 그런 데로 시집을 가? 난 못 가. 엄니 꿈에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 미운 엄니에게 썩은 달걀을. 그래도 아가씨 판서댁 아닙니까요? 꿈에도 그리던 판서 다시 보자 판서. 아 그 이름 판서. 아, 저 같으면 가겠습니다요. 아 바로 그거요. 이뿐이네. 이번 일은 자네가 힘 좀 써줘야 쓰겄네. 아 그럼 저보고 그 젊은 두령과 혼사를? 아 딱 꿈 깨더라고. 자네가 아니고 자네 딸 이쁜이를 대신 시집 보내겄다 이 말이제. 안 됩니다요. 못합니다요. 아니 조년이? 야 네가 우리한테 진 신세는 어쩌고 곧단 소리가 조동아리 밖으로 통갈통갈 튀어나오냐? 평생 은혜는 갚겠습니다요. 이건 안 됩니다요. 아니 인연이 정신이 나갔나? 엄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부렁이잖아요. 몸종 주제에 주인이 해서 그깟 거짓부렁 좀 하는 게 뭐가 대수야? 하지만 가쁜아 씨 저와 그 도령님 사이에는 사랑도 없는걸요. 아이고 사랑? 야가 개그 감각이 있구만. 그냥 하랄 때 혀. 내가 꿈꾸던 이게 어찌된 일이여유. 이쁜이는 지하고 맺어주기로 약조를 였잖아요. 너희놈 삼돌아 이게 많이 못해서 무슨 짓이니. 아 쳐봐요. 그럼 난 판서댁으로 갈 거구만요. 저는 이놈을 내 당장 어휴 잘 좀 달래봐. 신랑이 야 이놈아 신랑이 왔다는 것이여. 신랑이 이것이 아닌데요. 무엇이라? 이것이 아니여? 이럴 수가.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요. 다리가 멀쩡해. 앞으로 가 뒤로 가. 제자리에서 안 가. 있나? 안 가. 있나? 아이고 장이 얼마 되시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장난을 좀 쳤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신부 얼굴을 드시오. 오 마일러. 나는 알고 있어요 그대는 진실의 별 영롱한 그대 눈에 꿈이 서려 있어요. 그대여 사랑의 날개로 벽을 넘어서 멀리
잘 봤어요. 너무 멋진 봤는데. 작품이었죠. 전부 탤런트 하셔도 되겠어요. 네. 저, 윤영노 씨. 윤영노 씨. 네. 예. 근데, 저기서도, 마담이시네? 계속 할래요, 그 길로. 누가 칠뜨기. 아, 임진환 씨가. 네. 뭐, 연기력을 떠나서 분장이 아주 기가 막혔어요. 자, 이제 누르겠습니다. 신년 해학까지 봤어요. 네. 자, 자 버튼 위에 손을 올려주세요. 손 올려놓으세요. 네. 이게 정말, 패자 부활전. 네. 종결과 있기 바랍니다. 동시에 손을 눈 맞추시지 말고. 동시에. 동시에. 누르세요. 다 누르셨어요? 다 누르셨죠? 자, 최종 선택 다 하셨어요. 네. 아직 표정들이 홀가분하십니다. 네. 근데 두근발, 세근발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네. 우린 일로 결과를 갑니다. 보도록 갑니다. 하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다 같이 시청자 네. 여러분들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패자부활전 결과 여자 1번! 갔습니다. 네. 뭐죠? 맹구? 네. 영구한테. 자, 자. 가세요! 아. 처음부터 빛나기 시작하죠? 자, 이쪽. 네. 자, 여자 2번. 어. 자, 언니, 가. 오빠. 왜 이러죠? 마음이 심란해요, 지금. 네. 자. 자, 그러면은 여자 3번 알아봅니다. 네, 여자 3번. 3번. 아우. 이쪽 경사났죠? 7등이 네. 좋겠다. 자, 자, 그러면은 여자. 여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4번. 여자 4번. 아. 아니, 오면 갔어요? 오면 되는데. 오면 되는데. 오면 되는데. 오면 되는데. 네. 자, 남자 1번 가세요. 아. 어째 이런 일이. 자, 그러면은 여자 5번. 드라마 상처럼 네. 됐으면 좋겠죠? 네. 자, 과연 네. 아, 손에 땀 나네. 자. 자, 남자 5번. 네, 동료들의 그린박스를 받고 계십니다. 자, 불쌍한 우리 오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세요. 아우. 네. 났네요, 이 집에. 네. 자, 이렇게 해서, 패자 부활전. 네. 한 팀 탄생했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자, 뒤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오시고요. 자, 오늘 패자 부활전. 네. 커플입니다. 김치윤, 최양희 씨. 축하합니다. 신년 특집으로 보내드렸던 사랑의 스튜디오 네. 오늘 그 쭉 얘기 뒷얘기와 함께 패자 부활전 그래서 한 팀이 또 예, 이렇게 커플로 탄생을 했는데요 네. 풍성하게 올해 시작을 했죠 우리가 네. 네. 새 아침에 탄생된 커플이어서 그런지요 네. 더 사랑이 돈독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요 여러분 가정에도 사랑이 항상 충만하시길 빌면서요 네. 우리 다 같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릴까요 네, 새 인사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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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개성파 청춘남녀의 아름다운 만남 사랑의 스튜디오는 싱그러운 미혼 청춘남녀의 출연 신청을 받습니다.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이력서 한 통과 사진 한 매, 연락처를 꼭 적으셔서 우편번호 150-72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문화방송 사랑의 스튜디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실 분은 천리안에서 Go MBC 러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출연자 전원에게는 남성 토탈 패션 맨코스와 귀금속 브랜드 이베레떼에서 상품권을 드리며 남성봉 노바에서 무선 호출기를 예물시계 엘레강스에서 손목시계를 드립니다. 커플이 되신 분께는 015 나래텔 나래 이동통신과 온가족 패션 그린조이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때로는 누군가 그리웠던 적도 있었지 그렇게 혼자만 있던 기억은 이제는 안녕.